자, 이번 시간에는 정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렬은 내부 정렬과 외부 정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렬은 데이터 또는 자료를 특정 키 항목을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기법입니다. 오름 자순 또는 내림 자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정렬 선택 시 대표적인 고려사항은 초기 입력 데이터의 배열 형태 및 데이터 양을 고려해야 되는 게 있고 키 설정의 상태와 속성, 어떤 키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렬의 퍼포먼스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처리 시간, 기억장치의 크기, 데이터 액세스 빈도 이런 것들을 정렬 시에 기본적으로 좀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렬 방식에는 내부 정렬과 외부 정렬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내부 정렬은 기본적으로 주기억장치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외부 정렬은 보조기억장치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인 정렬은 주기억에서 돌아가지만 보조기억장치를 활용해야지만 되는 게 외부 정렬입니다. 내부 정렬은 선택, 삽입, 교환, 분배, 병합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기본적으로 주기억장치에서 정렬되는 방법이 있고 외부 정렬에는 다원병합, 균형합병, 계단식, 다단계, 교대식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알고리즘을 쓴다 그러면 주로 내부 정렬 방법을 많이 쓰고요. 선택에는 힙 정렬이 있고 삽입에는 삽입과 쉘, 교환에는 선택, 버블, 퀵이 있고요. 분배에는 키수 정렬이 있습니다. Q와 같은 자료 구조를 이용합니다. 병합은 2-way merge sort와 같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디스크에서 주로 활용되는 게 뭐죠? 다원병합입니다. 나머지는 주로 자기 테이프를 활용하는 방법이라 요즘은 잘 쓰지 않습니다. 뭐 여기까지 기본 컨셉, 즉 정렬에 대한 기본 종류와 컨셉만 일단 이해하는 걸로 하고 주격장치에서 수행되는 건 내부 정렬들 있죠? 그런 놈들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